안녕하세요. 네, 배우이자 K 장녀 남부라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고등학생 2학년 되는 서울 사는 김서준입니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 얘기를 다시 꺼내면 또그 뒤에 회복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지 말까? 할까? 이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만큼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힘든 사람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고 좀 위로가 됐으면 해서 그것도 있고, 제가 위로받고 싶어서 나온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가 되나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보라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서준 학생의 일일 누나가 되려고 왔거든요. 괜찮아요? 네. 어때요? 좋아요. 아, 진짜요? 원래 나살 안 가리는데,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못 마주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나니까 반말 해도 돼요? 아, 네. 서준이 편한 대로 나 불러도 돼. 알겠어. 내가 올 거란 건 알고 있었나? 몰랐습니다. 진짜로? 나는 조금 알고 왔어. 내 이야기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 아, 제가 먼저 얘기를 할까요? 아, 제가 먼저 아, 그래.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한 6살쯤에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했어요. 최근에 누나 친구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때 누나가 엇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랑 되게 많이 싸우고 하는데 실종이 됐어요. 이제 저는 그냥 술 퍼마시고 길거리에서 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냥 이제 집에 쉬고 있었는데, 딱 그날 아빠가 누나 폰하고 지갑을 딱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누나 폰 메모장 들어가 봐라 했는데 유언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다가 세상이 딱 무너진 것 같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달 걸렸어요, 누나 찾는데. 그래서 딱 공부하고 집 갔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누나 죽었다면 우는 거예요. 근데 저까지 울어버리면은, 저까지 힘들어하면은 힘들어할 걸 아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엄마 등 두들겨 주면서, 괜찮다고, 엄마 잘못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그때 17살 때 정장 입어갖고 상주 하면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먼저 힘든 얘기일 텐데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사실 이 주제를 꺼내는 게 되게 조심스러웠어. 왜냐면 너무 네. 힘든 아, 얘기잖아. 그래서. 나도 7년 지났지만 너무 많이 힘들어서 잘 얘기 안 하거든. 네. 근데 너무 용기 있게 먼저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네. 고마워. 내가 서준이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나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날 밤에 안 들어와서 네. 핸드폰 위치 추적을 했는데 아, 네. 너무 느낌이 쎄한 거야. 아니겠지, 아니겠지 했는데 결국 그게 맞았어. 처음에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실감도 안 나고, 입관하기 전까지는 진짜 그냥 어디서 누나가 살아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치, 네. 당연한 거야. 힘든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있거든요. 그냥 이제 누나가 마지막 나갈 때, 나가기 전에 그냥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나갔는데 아무 통보 없이 갑자기 이게 와버리니까 그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누나랑 잘 지냈어? 그러니까 원래는 엄청 싸우다가 그 시기쯤에 좀 친해져가지고 막 친해지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도 누나가 서준이 많이 좋아했나 보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랑 해보고 싶었던 것 정말 많았을 거 아니야. 근데 막 못해본 것도 진짜 많고. 그중에 정말, 아, 이건 진짜 누나랑 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 막 이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안 해봤던 건 아닌데 누나한테 자주 해줬는데, 요리를. 아, 요리해줬어. 아, 진짜? 뭐 어떤 거? 김치볶음밥. 아, 진짜로? 김치볶음밥이 맛있게 하기 진짜 어려워요. 뭔지 알지? 아니, 근데 맛이 되게 랜덤이어가지고. 혹시 오늘 그러면은 해줄 수 있나? 아, 네.
가능? 네. 기대해도 되나요? 아, 아니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면 김치볶음밥 좀 하러 갈까? 오 맞네 이거 저거. 그냥 아빠 어깨 넘어가. 아 진짜? 아 내가 손이 커가지고. 됐다. 먼저 드시. 나? 네. 오케이. 뭐야? 맛있다. 누나한테 못했던 말들이 진짜 많을 거 아니야. 너무 많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가 과 1등을 했거든요. 과에서. 진짜? 그래서 그걸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되게 잘 살고 있는데 걱정할까봐 누나 내 걱정 많이 하면서 갔거든요. 핸드폰에도 적어놓은 거 보면 사고치지 말라고 적었던 거 보는데 내가 잘 못해준 것 같아서 좀 후회가 되고 좀 그런 게 있죠. 위에서 너무 뿌듯하고 있겠다 진짜로. 네. 같이 뭔가 그 기쁨을 나눴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뭐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나는 난 미안하다고? 난 미안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저도 누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수지 진짜 힘든 것 같아. 아 너무 아 너무 오랜만에 꺼내보는 감정이라 아 잊고 있었었었어. 난 좀 막 참았던 것 같아. 그냥 덮어놨었어. 왜냐면 이렇게 꺼내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일부러 생각 안 하고 계속 덮어놨던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이게 안 없어질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 고통이 나는 평생 갈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잘 이겨내는 거. 그 고통에 머물지 말고 잘 이겨내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죠. 어 우리도 잘 네. 이겨내보자. 네.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네.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기대가 돼. 나는 넌 분명 잘 돼 있을 것 같고 나도 잘 돼 있을 것 같거든. 나중에 저 결혼하시면 한번 오세요. 갈게. 저희 누나 대신 좀 와서 그렇게 네. 진짜 친누나처럼 100% 다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누나로서 네. 또 진짜 누군가의 또 누나로서 네.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날 기약을 하면서 너가 받고 싶었던 선물 중에 하나가 편지였다고 네. 그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너의 누나가 되어서 편지를 쓰는 게 있었거든? 네. 이거는 나 가고 읽었으면 네. 좋겠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도 편지를 준비했는데 이 편지지가 이 누나가 쓰다 남은 거거든요. 아 진짜? 네. 되게 의미 있는 편지다. 네. 아 고마워. 네. 고마워. 이거는 내가 천천히 읽어볼게. 지금 너무 읽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간이 왔어.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다. 조심히 들어가시. 네. 안녕히 가세요. 즐거웠어. 네. 학교 안녕. 사랑하는 나의 동생 서준이에게 여기서는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나는 여기서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우리 서준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우리 다시 만나는 날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자.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